나 초창기 때부터 찍었는데. 그 사장님이랑 맨날 와 우리 열심히 살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원래 손님 상담하는 걸 안 찍었었어요. 상담하는 걸 안 찍고 이제 이런 무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걸 찍다가 이제 그렇죠. 상담하고 이런 데는 다 그 다른 용군집이 다른 선생님들 나 하고 또 늙은 아저씨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아 근데 사장님이 이제 제가 정보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신기하니까 이제 좀 찍어보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제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개하기 싫어서 이제 안 찍었었는데 사장님이 아주 찍자 해가지고 저 근데 손님 상담하는 거 찍은 것도 지금 2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저 최근에 보고 네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쉽게 해드릴게요. 아, 나 용구집이 원년 멤버인데? 아 그게 본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막 본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본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나갔었는데 섭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저 경자년이 오셨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달아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달아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친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친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모님과 하해 받으셨다.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결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이상하게 선생님이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그러세요. 발목이 잡힌 꼴이고 이상하게도 내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집도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러한 무당줄력이 있는 집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 신받으라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의 삶을 보면은 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될 법하지만 안 되고 될 법하지만 안 되고 편해질 법한데 안 편해지고 편해질 법한데 안 편해지고 참 아쉬운 사주다라 그러세요. 선생님의 사주가. 근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 만족스럽다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신에서 봤을 때는 아쉽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래요. 선생님이 의외로 정에 약하다 그래요. 안 그러세요? 글쎄요. 정이 약하다면 약할 수 있겠죠. 안 그런 사람이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에 약해요. 그게 아쉬워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라고 일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정이라는 거에 흔들리다 보니 내가 손해가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럼 제가 선생님의 사상까지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심을 조금만 내라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이상하게 발목이 잡혀있는 꼴이라 그래요. 딱 한 개 그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대학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좋아했던 첫사랑인데 그 제가 좋아서 쫓아다녔다가 까였어요. 까여가지고 이제 친구처럼 그냥 지냈어요. 각자 따로 결혼하고 따로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둘이 바람이 났어요. 둘이 바람이 났어. 세 분 정도 잤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차였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또
끝났어요. 끝났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기분이 되게 나쁘고, 아니, 제가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족하고 다잘 살고 있어요. 네. 치도 뭐잘 살고, 수업 그냥 다 읽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걸까요? 저 쓰인 그래도 거 아닐까요? 쓰인 게 아니라 선생님 발목 잡힌 꼴이에요. 딱 발목 잡힌 꼴이 맞네요. 저는 상담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신년운세 그런 거 보러 오시는 분들, 뭐 그냥 혼자 잘 본다고 해서 왔어요 이런 분들은 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분은 신이 딱 한마디도 뭐 때문에 왔지 이 말을 주신단 말이에요. 발목 잡힌 꼴이에요,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선생님한테 괜한 말을 하는 무당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선생님이 의외로 사람의 정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선생님. 정이 약간 굳이 저한테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저 정을 좀 다시 받게 못 하겠어요, 그죠? 답정너를 빼세요. 자, 선생님이 정이 약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거니까. 미련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내가 정말 정이 약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다시 또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선생님이 발목 잡혔다는 표현이 뭐 때문에 발목을 잡혔을까 이게 궁금해서 내가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선생님 욕심껏 하세요. 다시 그 사람이 보고 싶으면 선생님이 연락은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못해.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죄송해요.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선생님이 이용당했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선생님, 나 진짜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말이 있는데 하나만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방송 사상 최초야. 원래 난 욕을 하는 무당이 아니에요. 신은 욕을 안 주시니까. 근데 사람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개 같은 종자래.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사람 마음 갖고 희롱하는 거고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게 가장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려고요. 저도 나쁜 짓은 했어요, 솔직히. 복수하려고. 제가 이제 통화가 녹음이 되니까, 통화 자동 녹음이 다 되잖아요. 여기서 녹음이 되니까 제가 녹음한 거가 있어가지고 되게 자기 부인 전화번호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 부인 전화에 이제 통화한 걸 갖다 제가 부인 전화에 들려주는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몇분 되니까 이제 전화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전화 날려주고 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해서 확인을 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게 끝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몰아붙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저거지밖에 생각 안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그래도 조금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혹시 나는 우리 신랑이 알게 되는 건가 우리 신랑이 아닌가라는 이런 발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서 나 아니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건데 그러고서도 내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배신감 느끼고 서운한 것도 있는 거예요.
같지는 않다. 우리 사람이 집어진 줄 알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 처음부터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드는 게 아 그럼 니는 정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그 한번쯤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같이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나만 안 해도 좀 상당히 선생님 정신 차려 그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은 버림패예요 근데 그 사람 걱정을 왜 해? 선생님도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걔 걱정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버림패인데 왜 선생님 걱정을 하냐고 아, 지 말씀은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걔 같은 종자라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이 복수하고 싶어 복수를 왜 해요? 내가 뭐 저주라도 내려줄까? 아니 뭐 살이라도 날려드려? 아 그런 거 선생님 사람은요 뭐든지 다 업이야 선생님이 그분 부인한테 그런 걸 보냈어 그럼 그거 업 또한 선생님한테 또 돌아와요 웃긴 게 뭔 줄 알아? 나한테 안 오면 내 자식이 맞아 그렇죠 그래서 괜히 선생님이 발목 잡힌 꼴이에요, 그게. 근데 선생님도 당연히 한 가정의 부인이고 한 가정의 엄마 맞아요. 근데 다만 선생님도 여자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맨스를 꿈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로맨스로 안 보여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정말 내가 내 가정생활이 힘들고 내 남편이 개차반이야 그럼 당연히 그게 로맨스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어린아이 불장난하듯 불장난한 꼴밖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전업부고 운업부신 신령님들 앞에서 선생님이 그 사람 복수하고 싶어요 내가 뭐라 할까? 신들이 뭐라 말을 줄까? 내 가정을 걱정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 이용해 먹고 개 같은 종자가 아직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뭐 있나 그것도 확인하고 싶었죠 왜 내 걱정은 안 하나 아마 선생님 다른 무당집 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그 무당이 그 사람이랑 엮어줄게 너네들 잘 살게 해줄게 그럼 선생님 구토할걸 1억이든 2억이든 그렇게 그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재외기관인데 몸에 최선 드리고 그런 짓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제가 참 부질없이 그런 짓을 많이 했네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아직도 미련이야. 미련은 있어. 예, 그냥 한번 보고. 왜 그랬나 싶어요. 선생님, 나 정복이가 싫다. 신도 선생님,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돼요. 그 귀신이 도력을 닦아서 신이 돼요. 가뜩이나 내가 모시는 신들은 다 노인네들이야. 아까 전에 우리 할머니가 했듯이 개 같은 종자한테 이용당했으면은 거기서 멈춰야지 이러셨잖아. 선생님 복수하고 싶지 않아. 어? 솔직히 뺏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선생님한테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그 사람이 손 내밀면 선생님 쪼르르 달려가고 싶어. 그 사람 품에 안기고 싶어. 그래 내가 그랬지 선생님 하시라고 하고 싶으면 근데 다만 선생님 자존심을 먼저 세우라고 선생님 자존심이었으면 못해 선생님 어디 가서 선생님이 남한테 조금만 깔보여도 선생님 벼락같이 달려드는 게 선생님이야 안 그래요? 네가 날 무시해?
이게 선생님이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아무리 완벽해도 공허함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 처음에 말씀드렸듯, 난 괜한 말 안 해요. 선생님이 의외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스스로가 나는 완벽해, 그래 나는 아쉬울 거 없어, 내 암시를 걸다 보니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시는 거야. 선생님, 후회로 남기지 말고 미련으로 남겨요. 차라리. 그 개 같은 종자한테 뭐 연락은 왔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었다면 선생님 밀당이야. 사랑 싸움은 누구 하나가 깔아주고 들어가면 선생님 잘하시잖아. 원래 그렇게 잘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보가 됐냐? 사랑 싸움은 선생님 누가 먼저 지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나 늦어. 응, 기다릴게. 너 보고 싶은데? 나 일 있어. 응, 기다릴게. 아까 그랬잖아.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미련으로 남기세요, 선생님. 제발 좀. 나 이제 좀 안 볼래. 보기 싫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선생님. 화가 나. 똑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왜 스스로가 구렁텅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어떤 개 같은 년들이 그런 걸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당 수치다 진짜. 왜 사람 마음 갖고 돈 벌어먹어 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집이 불화가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고 선생님의 집에 불화가 있었으면 그래 힘든 사람끼리 어떻게 어떻게 잘 어? 그 강을 건너서 어떻게 잘 살아라 이게 돼. 이거는 돼요 선생님. 아니 걔랑 저랑 아직 인연줄이 있다고 치성질이고 모른다고 공수 받는다고 받아준다 그래서 한 돈 수백만 원에 차라리 그걸로 밥 굽는 고아들이나 도와주지. 아 그 생각했네. 밥 굽는 고아가 아니고 차라리 그 돈 갖고 빼기나 하나 사든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치장하는 것도 했으면 돈 잘했다 그 생각이 아 수백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이제 선생님 그 발목 잡힌 거 뿌리치고 나와요. 그 늪에서 선생님 스스로 나와야 돼. 그 누구도 선생님한테 도움 줄 수 없어. 돈 받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인물주기를 안 하는데 막 제 비방하는 대인이 칠성드리는 대인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희망 고문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여쭤보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죠. 그래서 무료 청사를 이렇게 넣고 생각도 안 하고 전화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시간에서 선생님, 예. 윤군TV 보신다고 했잖아. 예.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제목이 또 어떻게 달릴지 몰라. 보지 마요, 선생님.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댓글 막 선생님 욕할 수 있어. 100이면 100이야. 네. 다들 그러잖아. 보지 마요, 선생님.